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의 리유입니다. 농구에는 크게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이렇게 다섯 가지 스탯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중 두 개의 항목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경우 더블 더블, 세 개의 항목에서 두 자릿수를 해냈을 경우 트리플 더블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트리플 더블은 커리어 통산 10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NBA 역사상 고작 4명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시대를 주름잡았던 역대급 선수가 아니라면 평생 한 번을 하는 것도 어려운 기록이죠. 최근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뛰었던 러셀 웨스트브룩이 무려 3년 연속 평균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NBA의 새로운 역사를 썼었는데요. 그는 커리어 통산 트리플 더블 146개로 현재 올타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 남자는 바로 통산 트리플 더블 수로 올타임 1위에 올라있는 선수이자 누군가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할 때면 늘 언급되는 선수로 그의 개인 기록지를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스탯을 찍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 정도죠. 그는 바로 60년대를 주름잡았던 트리플 더블 머신 빅 O 오스카 로버트슨 선수입니다. 신장 196cm, 체중 92kg의 장신 포인트 가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슨은 NBA에서 14년을 플레이하며 농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60-61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의 전신인 신시내티 로얄스에 데뷔하자마자 전천후 활약을 펼치며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루키 시즌부터 1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죠. 또한 올 NBA 퍼스트 팀 9회, 세컨드 팀 2회, 그리고 6번의 정규 시즌 어시스트 왕에 빛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성적을 최고로 끌어올렸던 63-64 시즌에는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기도 했고 커리어의 중후반기로 접어들었던 70-71 시즌에는 데뷔 11년 만에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면서 꿈에 그리던 우승 반지를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커리어 평균 25.7득점, 7.5리바운드, 9.5어시스트, 1.1스틸로 그야말로 올라운드함의 정석이었던 로버트슨은 간결한 드리블과 높은 타점의 깔끔한 슛터치, 게다가 중상급의 운동능력에 동포지션 대비 우월한 신체 조건까지 더해져 그 어떤 수비수라도 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슨은 14년 중 6시즌이나 평균 30플러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포인트 가드였음에도 득점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당시 60-70년대에는 3점 슛 제도가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그가 이런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공격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했던 잡빙 능력 덕분이었는데요. 경기당 평균 8.8개의 자유투를 시도했던 로버트슨은 83.8%의 정확한 자유투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엄청난 말체력이었기 때문에 그를 막는 수비수에겐 정말 악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로버트슨을 상징하는 기록, 바로 트리플 더블을 정말 밥 먹듯이 했는데 통산 181개나 만들어냈습니다. 로버트슨이 대단한 점은 당시에는 트리플 더블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 기록을 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의 소유자 빅 O 오스카 로버트슨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저 리오와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까요? 1938년 11월 24일 미국 테네시의 샬럿에서 태어난 오스카 팔머 로버트슨은 생후 18개월이 되던 때 가족 모두가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사를 갔는데 어린 시절 테니스 공을 복숭아 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슛 연습을 대신할 정도로 가난했던 집안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로버트슨은 지역의 크리스퍼스 아턱스 고등학교에 진학해 농구에 대한 기본기를 연마하며 꾸준히 성장했고 주니어 시절 모교를 주 챔피언에 등극시키기도 했으며 바로 다음인 졸업반 시즌에는 팀을 31승 무패로 이끌며 2년 연속 주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로버트슨은 1956년 미스터 바스켓볼에 선정되면서 전미 최고의 고교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고 고등학교 졸업 후 신시내티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는 신시내티대에서 3년을 뛰며 그야말로 대학 무대를 평정해버리는데요. 3년간 평균 33.8득점으로 3년 연속 NCAA 득점왕을 차지했고 가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했음에도 무려 15.2개의 리바운드도 잡아낼 정도로 사기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비록 로버트슨의 대학 커리어 유일한 흠인 NCAA 우승이 없다는 것 빼고는 신시내티대는 그가 있었던 3년간 79승 9패를 기록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고 이후 1998년 NCAA 최고의 선수상 이름을 오스카 로버트슨 상으로 명명할 만큼 대학 시절 그의 위상은 실로 엄청났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3학년 때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그렇게 역대급으로 성공적인 대학 커리어를 마친 로버트슨은 1960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역시나 1라운드 1픽으로 신시내티 로얄스의 선택을 받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뤄냅니다. 그는 60-61 시즌 NBA 데뷔전이었던 LA 레이커스전부터 21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140-123 대승을 견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11월 펼쳐진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전에서는 44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이라는 놀라운 기록도 세우죠. 로버트슨은 루키 시즌 평균 30.5득점 10.1리바운드 9.7어시스트의 준 트리플 더블급 기록으로 올스타에는 당연히 뽑혔고, 신인왕의 올 NBA 퍼스트 팀까지 차지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릅니다. 소포머가 된 61-62 시즌, 로버트슨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평균 30.8득점 12.5리바운드 11.4어시스트의 역대 최초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워버렸고, 신시내티를 43승 37패로 이끌면서 커리어 첫 프로 무대도 밟게 됩니다. 로버트슨은 이 시즌에만 무려 41개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16-17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이 42개로 이 기록을 넘어서기 전까지 55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3위로 올라온 디트로이트에게 1-3으로 덜미를 잡히면서 조기 퇴근하게 되었지만, 코트 어디에서나 활약할 수 있었던 로버트슨 덕에 신시내티는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3년 차인 62-63 시즌에는 커리어 처음으로 50%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격 효율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였고, 프롭 첫 상대인 시라큐스 내셔널스를 3-2로 물리치고 동부 디비전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승 반지 11개의 전설 빌 러셀이 이끌던 보스턴 셀틱스에게 3-4로 아쉽게 무릎 꿇으며 파이널 진출은 좌절되고 마는데요. 각성한 로버트슨은 4년 차인 63-64 시즌 커리어 최고인 31.4득점을 찍어냄과 동시에 9.9리바운드 11어시스트의 0.1리바운드가 모자란 트리플 더블급 퍼포먼스로 시즌 내내 맹위를 떨쳤고, 신시내티를 당시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인 무려 55승으로 이끌며 우승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다시 프롬 무대에 뛰어들죠. 그러나 또 동부 디비전 파이널에서 만난 빌 러셀의 보스턴에게 1-4로 완파당하고 우승의 꿈은 박살나고 맙니다. 63-64 시즌 빌 러셀과 윌트 체임벌린이라는 양대 산맥을 뚫고 생애 첫 정규 시즌 MVP까지 거머쥐었고, 빅리그 데뷔 후 4년의 시간 동안 평균 30.2득점 10.7리바운드 10.4어시스트의 미친 스탯을 찍어대며 개인 능력에서만큼은 최고인 로버트슨이었지만 아직 파이널 구경을 못해봤기 때문에 뭔가 허전했던 커리어였습니다. 이후 로버트슨은 64-65 시즌 LA 레이커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56득점을 폭발시켜 111-107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공격력을 선보였고, 63-64 시즌부터 65-66 시즌까지 3년 연속 어시스트 왕을 차지하는 듯 개인 기록 면에서는 꾸준히 최전성기를 누렸으나, 신시내티에서의 마지막이었던 69-70 시즌까지 무려 10시즌 동안 빌 러셀과 윌트 체임벌린에게 막히며 우승 도전은커녕 파이널 진출마저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고, 만으로 30세가 된 68-69 시즌부터는 서서히 기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우승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오프시즌 로버트슨은 갑자기 미러키 벅스로 트레이드 되어버리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신시내티 감독인 밥 쿠지가 로버트슨에게 쏠리는 언론의 관심에 질투를 느껴 트레이드 시켜버렸다는 루머가 나돌았죠. 이 때문에 로버트슨은 리그를 재소하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의 커리어를 놓고 본다면 이 트레이드는 그에게 신의 한 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미러키 벅스에는 NBA 통산 득점 1위에 빛나는 카림 압둘자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러키에서 맞이한 첫 시즌 로버트슨은 평균 19.4득점 5.7리바운드 8.2어시스트의 예전 폭발적이었던 스탯 볼륨을 찍지는 못했지만, 압둘자바와 함께 환상의 듀오를 이루며 이 옵션 역할은 톡톡히 해냈고 팀을 66승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4년 만에 다시 밟은 프롬 무대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 LA 레이커스를 차례로 격파하며 데뷔 11년 만에 드디어 파이널에 올라섰고, 그곳에서 만난 볼티모어 블리츠마저 4-0으로 수입해버리면서 감격적인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그렇게 트리플 더블 머신 오스카 로버트슨은 미러키아의 마지막이었던 73-74 시즌까지 4년 동안 꾸준히 60승 정도를 거두는 강팀으로 이끌었고, NBA에서의 마지막 플레이오프였던 1974년 파이널까지 올라가 두 번째 우승 반지에 도전했으나, 존 하블리첵이 이끌었던 팀이자 신시내티 시절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보스턴에게 너무나 아쉽게 3-4로 패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14년의 화려했던 커리어를 뒤로한 채 빅리그에서의 은퇴를 선언한 로버트슨은 6년 뒤인 1980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농구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회자될 레전드로 올라섭니다. 그는 농구 선수로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도 적극적으로 분노하며 흑인 선수들의 인권을 대변하는데도 스스럼 없었는데요. 로버트슨의 이런 직설적인 성격은 그가 선수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했는데 백인 자본가들이 각 팀의 구단주로 있었던 그 옛날 그들과 맞서며 획기적인 FA 제도를 도입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죠. 백인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화려한 플레이를 지향했던 로버트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장신 가드의 모티브가 된 전설적인 선수였으며 마이클 조던의 시그니처 무브인 페이드어웨이 슛도 사실 로버트슨이 가장 잘 사용했던 무기였습니다. NBA 역사상 위대한 선수 50인에도 선정되었던 빅 O 오스카 로버트슨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이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으며 다음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